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도 벌써 25년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기초의회라고 하면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구로구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이를 체험하게 하는 장을 마련해 어려서부터 지방자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동철 기자입니다. 의사일장 제이다. 중학교 종이 안 쓰는 날 지정 운영으로 관한 교대원을 상정합니다. 나무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종이를 아껴 써 소중한 자연을 보호해 가자는 취지에 구로중학교 종이 안 쓰는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매년 4월 4일을 이 날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환경과장의 제안 설명이 끝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진 찬반 토론. 청소년 의원들은 나름의 논리를 통해 각자의 소신을 밝힙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고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고 화장지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해 환경 보전을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기에 조례안 제정에는 반대합니다. 30여 분의 찬반 토론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의결 절차를 위해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이견 없이 통과돼 이 조례안은 최종 가결됐습니다. 청소년 의원들은 이날 하나의 조례안이 조례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해가면서 막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의 역할, 지름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홍보차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올해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모의의회 체험을 진행해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서동철입니다. 감사합니다.